김지원이 미소 짓자 슬쩍 뒤돌아 기분 좋아하는 아수 단련 대기 송중기.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송중기가 김지원의 웃음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23일 방송된 TVN 아수 단련 대기에서는 은섬 송중기 분을 위해서야 송중기 분의 손을 잡고 복종하기로 한타냐 김지원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타냐는 사야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됐다. 사야 덕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 타냐는 아버지 열손 정석용 분으로부터 은섬의 죽음에 대해 듣게 됐다. 타냐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를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돌아오는 길에도 타냐의 웃음은 그치지 않았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사야는 아버지 만난 게 그렇게 좋아? 라며 그 웃음이 아버지를 만난 행복감에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는 타냐의 말에 사야는 그럼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라며 수줍어했다. 기분이 좋았던 사야는 뒤를 돌아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서로가 다른 의미의 웃음이었지만 타냐의 웃음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야의 미소는 시청자의 설렘을 유발했다. 이를 접한 시청자들은 서브병 걸릴 것 같다. 사야 너무 귀여운데 그래도 타냐는 은섬이랑 만나야 돼. 김지원 웃는 거 마음 아프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